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에 있는 각종 유실수가 심겨져 있는 자그마한 땅입니다. 부지 면적은 218평입니다. 이곳의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폭이 좁아서 건물을 앉힐 수 있으려나 걱정은 되나, 길쭉하게 지으면 또 지을 수도 있겠는데요. 다 전용을 받으면 약 8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지역입니다. 지목은 답이고요. 매매 금액은 저렴하게 해놓았습니다. 자막 처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 그 좌향은 동남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농마 하나 갖다 놓고 주말 세컨 힐링 토지로 추천드립니다. 농로길을 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웬만한 큰 차는 다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마을을 경유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또 마을도 조용한 마을입니다. 자, 인근에는 지금 참외 농장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부터 우리 땅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자락으로 구구공사가 지금 되어져 있고요. 자, 뒤쪽으로 한번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길어. 자, 뒤쪽에는 민가가 한 채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많이 해놔서 상주하고 계시나 모르겠다. 일단은 민간인은 안 보입니다. 민간은 한 채 있어도. 자, 우리 땅은 지금 보니까 감나무, 배나무, 꾸지뽕나무, 뭐 사과나무도 있는 것 같고 여러 종류로 유지수를 많이 심겨놨어요. 지금 나무가 심겨져 있는 이곳까지 본 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정확한 거는 측량을 해 봐야 되겠죠? 이 뒤에까지 우리 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는 지금 사과나무가 몇 그루 서가 있고 감나무 북을 좀 줘가지고 나무를 심어놨는데 관리를 덜 하다 보니까 생육 상태는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들어오시면은 나무에 퇴비를 좀 많이 넣어서 건강하게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전지 작업도 좀 하고. 자, 우리 본 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폭은 상당하다, 그죠? 이곳에는 충분하게 건물을, 앞에는 이렇게 보니까 폭이 넓어서 충분하게 건물은 한 채 앉힐 수 있는 폭은 되는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갈수록 폭이 좁기 때문에 뒤쪽에다가 건물 앉히는 거는 좀 그렇고 앞자락에다가 건물 앉히는 거는 충분하게 될 것 같아요. 나무가 상당히 크다. 이건 사과나무가 아니고 벚나무 같다. 사과나무 맞나? 사과나무 같아요. 방식은 지금 나리따 방식으로 지금 그 전지 작업을 해놨는 것 같은데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지금 왕벚나무인지 지금 긴가민가한데요. 일단은 사과나무라 생각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도 이 겨울 되니까 나무를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어. 나도 이제 요거는 제가 보니 꾸지뽕 나무 같고, 꾸지뽕 나무 같기도 해요. 요거는 꾸지뽕 나무고 앞에 이제 일부 이제 배나무가 식재되어져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사과나무 같고, 저 앞에 저건 배나무고. 자, 일단은 유실수가 종류가 많다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유실수 종류가 많아. 이거는 이제 감나무 그죠? 감나무가 식재되어져 있고, 지금 바닥에 관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물은 옆집에서 끌어와서 사용하고 있는 건지 그러네요. 일단 바닥에 관수시설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옆집에 물을 조금 빌려서 사용하셨는 것 같아. 앞자락에는 폭이 집 한 채 앉힐 수 있는 폭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집질 땅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컨테이너 갖다 놓고 주말마다 그냥 쉼터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제 성주 읍내에서 이끄지 오는데 한 10분 정도 소요됐고요. 이곳에서 이제 성주 IC까지 5분만 아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성서 계대 기준 보자, 한 35분, 빨리 가면 35분, 천천히 가면 뭐 한 40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부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에 있는 자그마한 땅 218평입니다. 과수 심겨져 있습니다. 뭐 이걸 따내서 판매하는 그건 안 됩니다. 그냥 지인들끼리 식구끼리 나눠 먹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참고하시고, 농방 하나 갖다 놓고 힐링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만들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